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 한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많아.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추천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죠. 상당히 어려웠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 아시아 증시의 흐름 전부 강세를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만 투매 양상에 가까운 흐름 속의 종목군들, 또 업종군들, 또 테마군들 이러한 부분이 조정의 끝자락에서 나올 수 있는 투매 양상이라는 것, 이 부분 오늘 시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오늘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종목, 장 중에도 교육해드리고 야간에도 해드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상한가 몇 종목이에요? 세 종목이죠. 우선주 한 종목 빼면 두 종목입니다. 그 중에 한 종목 여러분들 월요일과 금요일 교육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종목 오늘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 중에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세 종목 이상이 나오죠. 뭐뭐 나옵니까? 녹십자 MS부터 해서 탑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전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시 후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도요 정규 시간 21시부터 22시까지 방송 끝나고 나면은요 22시부터 지금도요 21시 지금 현재 시간에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12시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과 테마와 업종과 종목까지 인터넷에서 방송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바일과 PC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전문가의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해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자, 오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10%입니다. 전부 10%인데 윤정도가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너무나 죄송스럽지만은 웃지 아니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도 힘들죠.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죠. 직접 매매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글로벌 시장이 어렵습니까? 미국 증시 핑계됐죠? 채널 돌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아경제TV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만 보시란 말이에요. 왜? 채널 돌렸더니 다른 방송에서 뭐라 그럽니까? 2월 달에 공포감. 월가에서 2월 달에 공포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럼 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폭락이 안 나오고 랠리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나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의 조정 중에 한 내용이 뭡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 일부. 달러 인덱스가 뭐 엄청난 지금 강세를 띄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두 번째, 미 국채 금리,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3%를 넘었기 때문에 힘들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2월 달에 미 국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2.8%예요. 2.86%. 예? 한 자리 더 있어야 뒤에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3.26을 넘겼었죠? 예? 그러면은 2.86일 때 다우가 하루에 1500포인트 빠진 거 요거 핑계 됐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상 더 올라와서 3.26인데 시장이 왜 안 깨지고 있냐고 미국이. 그 미국 안 깨지고 있는데 멀쩡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냐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또 거짓말합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쟁? 군사 분쟁? 아이고. 거기에 미국 달러 강세 기조에 의해서 신흥국들이 무너져 내려? 지난주 내내 중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중국 증시 무너져 내리니까 국내 증시가 빠져? 중국하고 연동성이 깊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홍콩 증시, 항셍지수도 중국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항셍 굉장히 강하게 끝났어요. 아시아 증시가 패닉이라고, 신흥국이 패닉이라고 오늘 다 올랐어. 인도, 인도네시아 다 오르고, 일본도 변동성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오르고, 2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 수준이에요. 우리만 밀렸어요. 왜? 6월 이후에 디커플링. 6월 이전에는 우리가 더 강했어. 사실적. 예? 사실적으로 더 강하다. 6월 이후에 디커플링. 그 부분에서 자 하나 더 놓고 보시는 들께 첫 번째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 얘기했고 글로벌 시장 얘기했고 두 번째 국내 증시의 패닉. 우와 무슨 시가총액 13조짜리가 13조짜리의 에? 그런 종목이 하루에 14% 빠져. 아모레 퍼시픽이 14% 빠져. 신세계가 12% 빠져. 호텔 신라가 11만원 찍더니 8만원까지 내려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종목군들 화장품주들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부터 교육해드리면서. 화장품주의 PER이 80배까지 올라와서 그래도 괜찮대. 좋게는 뭐가 좋아. PER이 80배인데. 지금 내려와서 20배 수준 30배인데.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진행돼버린 거예요. 예?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정상적인 랠리 대형주 기준에서 실적이 되는 업종. 뭐 IT, 금융, 화학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화학, 포스코까지도 실적이 되는 업체들만 그 업종만 강세를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9월부터 이상한 바이오 랠리.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었잖아요. 탁 뒷짐지고 팔짱 끼고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서 선거 끝나니까 이상하게 제재가 많이 나와요. 그 이전의 흐름으로 회귀가 돼야 되는 관점에서 첫 번째 가장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화장품주들, 중국 관련주들 폭락, 급락. 급락 나왔다고 반등 안 나온다 그랬어요. 거품이 빠지는 거면 반등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신라젠 11만원 찍고 오를 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릴 거야. 와, 신라젠 11만원 또 차익 실현 전략 끝. 빨리빨리 정리 끝.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 채널 돌리셨잖아. 옆 채널 돌리셔갖고, 아이고, 바이오주들. 바이오 개별주로 봐야 돼, 이제는. 응? 그쪽이 패닉이었죠. 월요일까지 패닉이었죠. 신라젠 11만원 찍고 그냥 다시 8만원까지 패닉이었죠. 오늘은 뭡니까? 경협주. 경협주도 좀 이따 또 해드릴 거예요. 경협주 말씀 안 드렸어요? 자, 경협주를 꼭 하시려면, 예? 꼭 하시려면, GS건설부터 실적이 되는 종목 위주로 보시라고 그랬죠. GS건설 그나마 오늘 방어 잘했어요. 수급까지 긍정적이에요. 나머지 20% 수준의 그 대형주가. 그럼 오늘 보시면은요, 전기전자 업종, 여러분들이 맨날 손가락질 하면서 삼성전자는 안 돼. 그래서 다른 거 살 거야. 삼성전자가, 예? 가장 강했어요, 오늘. IT주들이 다 강했어요. LG전자 좀 약했지만은 삼성전자, IT 대장주들,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풍 밀려나갔다 꼬리 싹 달고 올라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금융지주사 어때요? 5월 달에 바닥 찍어버리고 그러나서 지금 탄력적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세 번째 화학업종 너무너무 크게 밀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그나마도 일정 범위 그나마도 방어를 하고 포스코 마찬가지고 나머지 오늘은 경협주예요. 추풍낙엽이야. 장 중에 1865개가 아니라 1900개 종목 이상이 깨져 내려갔다고요. 근데 이런 장에도 나는 수익 낼 수 있다? 교육을 받으시면 수익 낼 수는 있어요. 응? 근데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해요? 아시아경제TV 윤종주의 주식투시경 이외 채널 돌리면 유료 들으세요.
아이고 시장 어려우니까 좋은 종목 다 버리고 소형주에서 수익 내세요. 소형주 1900개 종목에서 어떻게 상승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교육 받으시면 그나마 된다니까요. 지금 장 어렵잖아요. 이제 투매 나올 자라 거의 또 상당 부분이 나온 거예요. 테마주들 급락 나왔다고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일부 몇몇 종목의 경우는 개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품 빠진 거 잘못 들어왔다는 그건 큰일 납니다. 오늘 특징주와 경협주와 제약바이오까지 빠르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온라인상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또 예?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빨리 접속하셔야죠. 저도 방송이 끝나자마자 빠바밤 빠바밤 막 뛰어갈 거예요. 예? 아, 뛰어가면 안 되겠구나. 차로 가야지. 차로 막 갈 거야. 막 가서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오늘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시황과 그리고 테마와 업종 부분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응? 요 전화번호 딱 나와 있잖아요. 02-2638-3939.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야, 교육 어떻게 참여해? 장중에도 교육해준다며? 장중에 교육해서 오늘 상한가 세 종목 중에 실제 가능했던, 매매 가능했던 한 종목을 잡아줬다며? 장중에 교육해서 상승률 22종목에 세 종목을 장중 교육으로 다 잡아낼 수 있었다며? 혹은 월요일 날 사서 오늘 수익 낼 수 있었다면 그걸 교육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무료로. 그걸 언제 제가 돈 내라고 그랬어요? 무료로 자료 받으시고 무료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무료로 야간 방송까지. 그리고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아침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녹화 방송 보셔야 되고 또 참여하셔야 되니까 전화하세요. 2638-3939.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윤정두 주식투시경 자료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내일 중으로 회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장중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 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것을 교육을 바탕으로 이런 장에도 수익 나실 수 있는 법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셔서 참여 방법 확인하는 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샵 3989번으로 주식투시경이라고 다섯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샵 3989입니다.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안 믿으실까봐 야 오늘같이 패닉장에 해도 너무한다 윤정도 오늘 같은 패닉장에 말이야 마케팅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마케팅에 교육해드리잖아요. 이 종목군들 어떻게 잡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태 그렇게 보여드려왔고 그리고 시장 분명히 시황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고 내용 나쁜 게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보실까요? 이게 양시장 합쳐서 거래소와 코스닥 합쳐서 상승률 상위 22개 종목입니다. 그 22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한국률이 우선주죠. 이건 뭐 의미 없고 이건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아니잖아요. 12,000주 의미 없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신한 내버리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신 이거 빼야 되고 상품이죠 이거는. 그리고 CNS 자산관리 빼야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18종목입니다. 그죠? 18종목에서 이 종목 인터벌스 시가총액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니셜로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1,100만 주 이상 터졌죠.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용으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마찬가지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최근에 5%의 외국기관의 수급 매집이 들어왔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녹십자 MS 이 종목군들 교육으로 다 잡아요 못 잡아요? 보여드린다고요.
거기에 오픈 채팅방에서 에코마케팅, 오픈 채팅방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서 듀얼 산업, 상한가 이후의 오늘의 흐름. 오픈 채팅방 무료인데 왜 참여를 안 하세요? 전화하면 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샵 3989 찍으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사라고 해놨어요, 아이사. 예? 지금도 굳이 이름 다시 안 밝힐 거예요. 녹화 방송 다시 보시든가. 아이사라고 해서 10월 2일 날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렸어요. 예? 거래량이 그나마 수반되어 있으니 거래량의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교육을 받고 대체할 수 있다. 우리가 캔들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되돌림의 구간 75%도 교육을 받고 추세의 부분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10월 4일 날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10월 5일 날도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줄 건했어 안 건했어? 줄. 줄 있어요? 없어요? 윤정도가 그 집 부렁에 이 줄 딱 건했죠. 이게 얼마? 3,400원이란 얘기예요. 예? 이게 3,400원 줄 건은 거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윗꼬리 달리는 거 왜 차익 실현 못했습니까? 교육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 딱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그날 3,400원 공방이에요. 응? 여기가 4,000원대입니다. 4,600원 뭐 이래요. 4,600원 이런 상황에서 3,400원으로 밀려 내려와야만 볼 수 있다라고 그 전날 줄을 거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줄을. 그 교육을 해드리고 금요일, 이게 금요일이라고 10월 5일이. 그리고 나서 월요일.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75% 되돌림의 흐름에서 이게 언제? 금요일. 이게 금요일이에요. 요 절반 라인을 그려드렸었잖아요. 3,400원 기준. 4,6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을 3,400원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예? 이 지지 라인을 놓고 봐야 된다. 그 지지 라인 이탈되면 관심도 안 갖는 거다. 교육해드렸잖아요. 응? 교육을. 그러고 나서 이 종목. 똑같아요. 분봉에 30분봉에 30분봉. 어느 시점에 사느냐? 거래가 돼야 살 거 아니냐? 거래가. 그 말씀 계속 드린 거예요. 거래가 돼야 산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요 구간이 뭡니까? 요 구간이 보시면은 10월 5일의 흐름, 10월 8일의 흐름. 얼마? 정확히 3,400원 말씀드린 공간에서의 공략. 돼요? 안 돼요? 다만 시가총액이 작고 여기서의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 내셨다? 아이고, 우리나라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세 종목입니다. 채널 돌려보세요. 다 지가 추천했대. 어떻게? 그럼 이유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추천 사유도 없어. 하나도 없어. 기술적 분석도 없어. 방송 데이터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근데 윤정도 거 보니까 벌써 이미 그 전에 시가총액 작으니까 아이사라고 딱 가려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편입합니다. 그리고 실제 5일, 8일 날 편입이 돼요. 오픈 채팅방에서 그러면 언급 드려야 안 돼요? 드리겠죠? 오픈 채팅방에서 이 종목은 이런 시점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만 거래량이 죽어있기 때문에 환급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건 연습용으로. 왜?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형주도. 그래서 분봉도 보시고 일봉도 보시고 대처하십시오. 결론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응? 결론은. 어마어마한 흐름이 연출이 돼요. 이게 5일, 이게 얼마? 8일. 5일과 8일.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릴 때, 첫날 거래량 터졌을 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맨날 거래없던 종목,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 뭘 보고 이때 들어갈 수 있어? 광고 보면 지가 맨날 여기서 다 샀대. 여러분들 말고요. 예?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친구들이. 살 수 있어? 못 사요. 제가 볼 땐 못 삽니다. 그 다음날은, 이날 상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공략할 수 있어? 없어요. 공략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봉의 차익 실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줄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만 여기에 절반 라인 지지됐다, 안 됐다. 지지됐다. 개장초부터 거래량 터졌다, 안 터졌다. 터졌다. 그래서 들어가서 상한가다. 이날도 놓쳤다면 그 다음날 갭 상승 이후에 쫙 뻗어서 22% 상승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때 차익 실현 4,600원 근거 드리고 자, 3,400원 절반 라인 보십시오. 귀신 같지 않아요? 윤정도 뭐 귀신입니까?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갭상승으로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은 온 국민 다 사라고 해야지. 살 수나 있나? 없어. 우연찮게 올라갔다? 또 그건 아니지.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런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뒷부분의 흐름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평선들 형성돼 있죠. 오픈 채팅방과 예? 야간 무료 방송과 장중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밑에 전화번호 좀 있어요.
02-2638-3939 전화하셔서 참여 방법 빨리 물어보세요. 방송 끝나자마자 갈 거니까 아침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빨리 물어보시라고. 장중에 오픈 채팅방 어디서 연하고. 1000분이 넘게 있어요. 지금 현재 1050분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근데 방송 다 보고 계실 텐데 윤정도가 지금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응? 참나. 이거 뭐예요? 탑 엔지니어링. 이 탑 엔지니어링의 흐름 추세적인 부분에 정배열입니다. 설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정배열입니다. 우리 장학형 배워요? 안 배워요? 장학 확인형 오늘 떠요? 갭상승 이후에. 오늘 거리량 터져 안 터져? 터지죠. 오늘의 오늘 13,000원 수준에서 12,000원 초반 수준에서 편입됐으면 13,000원 빵 찍어줘. 수급 기가 막혀. 이거를 왜 놓쳐요? 이게 오늘 상승률 상위 몇이? 17위. 예? 오늘 장중에 11% 올랐고 종가가 8% 끝나요. 이런 종목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 폭 어때요? 분봉으로 보실 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분봉으로 거래량과 분봉, 거래량과 분봉. 거래량 없었잖아요. 터지고 수급 들어오고 다 얼마나 이뻐. 이 흐름을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주봉의 기울기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한번 깨졌단 말이에요. 5일선이. 근데 5일선 여기 깨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주봉이 형성됐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급격히 추락되지 않는다. 오히려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형성되니까 5일 주봉, OMA, 주봉상의 OMA는 상향 추세 그대로 된다. 여기서 돌리면 당연히 장악형 나오고 절반에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자리 무궁무진해. 거기다 거리량까지 터졌어. 수급까지 뒷받침됐어. 이런 종목을 왜 놓치시냐고요. 장중에 무료로 교육을 다 해드리는데 왜 참여를 안 하시냐고. 공의에 2638-3939 전화해서 오늘같이 폭락장에 이거 진짜 맞아요? 1050분이 들어와서 오픈 채팅방에서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아, 답답해요. 그 다음에 경협주 놓고 봐야 됩니다. 경협주 놓고 봐야 돼요. 매번 설명드렸죠? 일정부터 해서 거짓말쟁이들 거짓부랑에 넘어가지 좀 말라고. 1차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방송 돌려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열렸어요?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 2차 남북정상회담 언제 열렸어요? 2007년 10월. 윤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어. 왜? 주식 30년 했거든. 책을 10권을 냈어요.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어. 그 당시에 주식 매매를 대형주 위주로 해봤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전문가야. 2차 남북정상회담에 시장 어떻게 됐어? 몰라.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 1차 핵실험 때 어떻게 됐어? 몰라. 해본 적이 없어. 야, 그럼 이번 남북정상회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야, 2월 10일 날부터 해서 본격화됐는데 그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러면 기회가 있겠네. 그럼 들어간 게 뭐예요, 솔직히? 개성공단 관련주뿐이 없어요, 사실은. 시가총액 코딱지만 한 거. 그중에 그나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군들. 요거 GS건설로 잘못 적어놨습니다만 현대 엘리베이터, 죄송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 그 종목이 그나마 경협주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일부 움직임 나왔어요, 일부. 근데 본격적으로 이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예? 저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했어요, 이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상은 5월달입니다, 5월달. 예? 5월달. 왜 그런지 뒷부분에 종목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정점에 달했을 때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윤정두가 5월달에, 4월 말 5월달에, 우와! 경협주 매매합니다. 다만 오버나잇 안 합니다. 장대양봉 나올 때만 들어가고 무조건 오버나잇 안 합니다. 딱 네 번, 다섯 번만 땅땅땅 치고 딱 빠져. 끝. 그리고 정점에서 밀려? 이거 솔직히 기술적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자리 단 하나 없어. 근데 거짓부렁에 넘어간 거야. 뭘로? 경협주가요. 끝내주고요. 뭐가 끝내주는데? 증권사 보고서 제대로 나온 거예요? 대형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한 군데 제대로 나온 게 있어요. 종목명이 없어요. 소형사에서 젊은 애널 친구가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묶어놓고 이거 경협주예요? 철도주예요? 그걸 방송에서 검증도 안 하고 거래량도 없는 거 갖고 나와서 시가총액 300억짜리 2천억 되면 그게 대장입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의 해소를 바탕으로 한다면 경협주 다 경협주지.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매해야죠. 왜 안 해요? 에? 이렇게 해서 밀려 떨어질 때 이격도가 줄어들면 매매해서 수익 내야죠.
수익 내다가 윤정도도 요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 변동성의 앞에 거래량은 안 됩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면 잘라내야지.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투매에 동참할 거야? 그것도 아니죠. 이평성 교육 받잖아, 기울기를. 지금 시간 없잖아요. 오늘 교육 새벽까지라도 해드린다고 했어. 그죠? 가슴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윤정도만 안 들어서. 응? 현대 롯데 어때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 수급이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었죠. 수급이 안 되는데 얘 정확히 보시면 이때 움직이기나 해요? 4월 말 5월 달에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형주가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경협주 이렇게 된 거라고. 뭐 300억짜리 2천억 됐다고 경협주 이럴까? 부산산업 점상 가가지고 올라간 거 그거를 누가 매매할 수 있다고 경협주래. 그걸 가지고 마케팅해서 그냥 막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 지금. 지금도 그 얘기하는 아이고 이거 통일만 되면 끝내주는데 현대차는 경협주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거래량 터져서 날아간 이후에 지금은 깨져 있어요. 이격 줄여서 추세를 살려놨는데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못 들어줘. 거래도 제한적이야. 많이 아쉬워. 그렇다고 버리긴 아까워. 그래서 저점 물량 일정 범위 차익 실현하고 추세 범위 놓고 봅시다. 장대 한번 떨어지면 잘라야죠. 이게 무슨 펀드멘탈이 좋아. 뭐가 좋아. 막말로. 윤정도도 교육할 때 그랬잖아요. 마지노선 29,500원이라도 잡아놓읍시다. 좀 굉장히 먼데도 잡아놓읍시다. 왜? 여기서부터도 또 수익 냈으니까. 요 고점 라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해소됐으니까.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죠. 현대건설 뭐라 그랬어요? 현대건설. 이게 멋진 현대건설 주식수 몇 주예요 지금? 예? 지금 가슴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계신 분들. 현대건설 주식수 몇 주냐고. 주식수도 모르잖아 지금. 1억 1,100만 주짜리 주식이에요 얘가. 1억 1,100만 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판지 아세요?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월 달에 폭등 나올 때 1,200만 주를 팔았어. 11%를. 아니 이게 그렇게 좋으면 가요? 토목공사, 광급공사 받을 수 있어? 경제제재 풀어주면 무조건 현대건설에 수주 준대요? 그렇다고 윤정부가 교육 안 해드려서 양봉 터질 때마다 네다섯 번 들어와서 다 수익이잖아. 교육해서 무료로 공짜로 오픈 채팅방에서부터 다. 결론은 거래량 다 죽고 밀려 내려와서 이런 데서 그러면 과도하게 밀렸으니 이제는 더 밀리면 저평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격도 다 줄여놨습니다. 이평선 기울기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하냐고. 했다가도 잘라야죠. 그래서 대안을 드린 게 뭐였어요? GS건설 아니에요? GS건설 PER 에? 7배, PBR 1.17배, 실적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그 부분 다 말씀드리면서 경협주가 간 거, 거래량 터진 거, GS건설 여기. 이게 19% 갭상승이에요. 그리고 나서 4월 9일 이후에 4월 19일 날 현대건설이 폭등. 그다음에 4월 말에 현대로템. 그리고 나서 이 랠리가 나오니까 경협주. 왜? 조단위의 업체가 폭등이 나오니까 경협주 한 거지. 요만한 애들끼리 뭐 300억짜리 조금 올리고 그거 가지고 테마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릴 때 GS건설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와 계속 싸. 실적이 긍정적이거든. 어떻게? 19% 갭상승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와줬거든. 지금까지도 오면. 그러다 보니까 눌리더라도 GS건설 사십시오. 오늘 얘는 마이너스 2% 수준. 나머지는 18%, 20%, 14% 가슴이 타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거 낙폭과대인데. 낙폭과대는 이게 어찌 낙폭과대입니까 이게. 제자리로 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까? 그건 또 아니지. 교육받으시라고. 무료로. 이런 GS건설로 수익도 내고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준에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교육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전문가의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해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드려도 화가 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니까. 또 안 갖고 하신 분들도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일 뭐 편입하라는 거야? 뭐야? 제가 지금 매매 사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해 드리는 거죠. 하다못해 GS건설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펀드멘탈적인 부분. 눌리면 눌릴수록 저평가 국면으로 완벽하게 진입되고,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수준, 거기에 대한 목표 주가, 기술적인 범위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13%의 누적 수급,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2천 종목 통털어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교육을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 경협주 끝시간에 온라인상에서 다 해드린다 그랬죠. 지금도 아까 검색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제가 가서 또 해드릴 거고, 내일도 제 방송 보신 분들 오픈 채팅방 또 들어오세요. 또 교육해 드릴 테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봐야지. 오늘 저녁에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어요. 윤정 누가 오늘 GS건설 상한가 가면 되고 상한가 가나? GS건설 화면 빨리 넘어갑니다. 에? 4월 30일, 5월 28일, 7월 24일 계속 교육해요. 8월 17일, 응? 9월 7일 계속 이 수익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수익들, 이번엔 신라젠이에요. 이번에는 신라젠. 신라젠 빨리빨리 넘어갈게. 8월 23일. 응? 어디서? 우리 교육 다 받은 캔들에서. 이게 얼마? 5만원 이탈했다 돌릴 때 캔들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해드렸어요? 반전일. 윤정두가 이걸 딱 보면서 그냥 낙폭가대네. 아이고 참.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캔들만 놓고 들어왔을까? 거래량은 안 봤을까요? 반전일은 안 봤을까? 추세는 안 봤을까? 박스권의 서양식 패턴 분석은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8월 23일부터 5만원 벗어난 그런 기점에서부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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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이 계속 났으면, 예? 벌써 이미 주봉상으로도 이 목표 주가 다 설정해드리고, 이 수익이 났으면, 예? 벌써 다 근 그어드리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다 해드려서, 이 수익이 났으면 끝까지 윤정도 말을 들으셔야지. 채널을 왜 돌리냐고, 예? 지금 채널 돌렸고, 결국 뭐해? 이런 흐름에서 딱 보실까요? 여기가 안 보이시죠? 여기 꼬리 달린 구간이에요. 꼬리 달린 구간. 왜 차익 실현 안 했습니까? 꼬리 달렸는데 라고 악을 썼죠. 그 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 나와 안 나와요? 이게 11만 원 찍으면 되고, 이때 교육받고 매도하는 분들은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이에요. 오픈 채팅방에서 다 교육해드려. 신라젠의 저점 고점을 왜 못 잡아요? 바보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 그림까지 다 보여드렸어. 이 그림까지 이거 보여드리면서 추세 하단 라인 여기 이탈될 가능성 농후합니다. 있습니다. 무너지면 거래량 실림서 무너지면 이거는 또 깨집니다. 얘가 매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아니 봐보세요. 그 집부렁 하나 안 보태고 여기서 반전일의 기준, 여기서 잉태용의 기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 라인에서의 추세 범위, 거기에 아주 완벽한 차익 실현. 윗꼬리 안 배우셨어요? 이 아주 쉬운 거를 그거 정형화해서 차익 실현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차익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가봤지. 거래량이 좀 수반되나 해서. 근데 거래량이 죽어. 아이고 정리합시다.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고 나서 폭락. 이거 어디 여기 매수할 공간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매수사인을 줘. 뭐라고. 여기서 물린 거 그대로. 아이고 이게 끝내주는 종목인데 공매도가 많아서. 공매도는 무슨 예? 좋은 종목에 누가 공매도 칩니까? 죽으려고?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 비중이 얼마나 돼? 실적이 안 좋고 거품 있는 쪽은 공매도가 넘쳐나죠. 당연히 그것도 수익 기법인데 그걸 뭐 청원을 해? 후진국이에요? 참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세요. 주식 교육을.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오시지 마시고. 꿈만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봉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신라젠도 주봉 정확히 보시면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서 거래량 수반되면서 움직임 나오죠. 이때 정확하게 작년 6월입니다.
교육 강의 해드리면서 뭐 지금 안 보이시지만 땡겨서 보여드리면 새빼령이 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망치형 뜹니다. 주봉의 기준에. 그러고 나서 장학형 뜹니다. 그리고 캔들 패턴상 주봉상의 차익 실현 구간 여기 하나 나와요. 교수형. 그러고 나서 캔들 패턴의 차익 실현 구간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꼬리 이렇게 달린데 차익 실현 안 할 거예요? 이틀 만에 50% 올라오고 꼬리 달렸는데 100만 원 간다 하겠지? 윤정도도 이때 그랬어. 25만 원, 30만 원도 갈 것 같은데. 근데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하냐? 잘라야지. 이때 차익 실현 안 하면 끝까지 못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우린 여기서 수익 다 냈어요. 거짓말 같죠? 거래량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럼 13만 원에 또 전량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캔들 몸통 보세요. 얘만 몸통에 빨간 양봉이고 이때 어떻게 됐겠어? 꼬리가. 양봉이겠죠. 예? 아니 시장이 이때 언제야? 3월 말이란 말이에요. 독일 지수하고 일본 지수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많이 빠져서 16%씩 막 빠지고 있을 때야. 16% 2월 저점 깨고 내려가갖고 우리는 2월 저점 방어를 해줬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실적도 없는 얘가 여기를 넘긴다고? 그러니까 13만 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매수 들어갈 구간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단한 구간 있어요? 펀드멘탈적으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도 거래량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전일만 기준 잡아서 여기서만 깔짝대고 들어가서 끝내자. 지금 여기서 돌려봐야 이걸 넘긴다고? 거래량이 없는데 이걸 넘긴다고? 대도 않는 소리. 실적이 있어요? 앞으로 끝내준다고? 얘가 점상 계속 갈까?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막 이러고 갈까요? 냉정하게 보세요. 이런 종목이 흐트러질수록 정상적인 종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 이런 데서 여기까지 그 수익을 여러분들께 교육으로 안 안겨드렸으면 방송 자료만 해도 얼마나 많아. 그랬으면 말할 자격이 없어. 방송에서 다 잡아드렸잖아요. 왜 교육을 안 받아? 02-1638-3939 지금 귀에 난리가 났어. 선착순인데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전화 불똥 나고 난리 났다고. 직원들 밥 먹다가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왜 이 자료들을 다 무료로 줘야 되는데요. 30년 주식해서 책 10권 내고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해가지고 예? 한국거래소 초청 강연에 비제도권 인사에 유일하게 초청 강연에 2005년도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강의하고 그 자료들을 그 노하우로 교육을 무료로 시켜드리는데 장중에도 해드려 이거 끝나고도 해드려 왜 참여를 안 해? 전화번호 다 있고 샵3989 다 적혀있는데 매일 장 대응 안 할 거예요? 신라진 그냥 넉넉히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전략 어떻게 잡을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벌써 이미 오늘이 42강째예요. 앞부분에 37강 또 했어요. 합쳐서 80강째입니다. 79강.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온라인상에 더해드린다고 그랬잖아. 이런 종목 말고 오늘 어땠어요? 녹십자 MS. 녹십자 MS 같은 종목. 예? 이 녹십자 MS 같은 종목. 방송에 한두 번 말씀드려? 이 녹십자 M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 한 번, 두 번 나왔잖아요. 이거 60%의 요 상승률만 누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되죠. 이 녹십자 MS 여기 이후에 우리 천 하나 봤습니까? 요날 봤지? 요날. 양봉 뻗어주면서 거래량 수반되니까. 결국 종가 밀리니까 끝나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교육해드리면서 종가의 가능성을 놓고 봅시다. 종가에. 그렇게 되면서 이게 16,000원 전후가 돼버립니다. 이게. 예? 그러고 나서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살짝 갭상승해 나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돼요. 어?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봅시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000원까지 가버려요. 16,000원 월요일 종가 수준 16,000원 기준에서 19,000원까지 20% 가까이 올라버려요. 오늘 17,000원에 이것도 이 라인을 넘겨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교육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까요? 그리고 또 19,000원. 목표주가 19,000원 넘었네요. 19,300원이네. 아 이런 장에 19,300 목표주가 돌파했네. 차익 실현 하셔야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후루루루루루룩 17,000원대 다시. 다시 내려왔어요? 부담이 없네.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겠네. 아니 왜 교육을 못 받아요? 여기서 못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날도 못 사진 않아. 녹십자 셀이 상한가 들어가고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못 들어가면 이상한 거지. 관심 갖고 있는데 못 들어가면 이상한 거지. 오늘은 이 장에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교육용으로 4, 5개 종목이 다 오픈돼서 그 전부터 월요일 혹은 지난주 금요일 또 오늘 편입을 해서 상한가까지 나와버렸다면은 이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의 테마가 개별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개별주 형식으로 인식해야 돼요. 경협주도 마찬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샵3989. 자료 뒷부분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응? 그 뒷부분 자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첨삭지도 받는 방법, 윤정도 검색하면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샵3989로 전화,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 이 문자 보내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샵3989번으로 주식투시경이라고 다섯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샵3989입니다. 샵3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니 교육을 안 받으셔서 오늘 같은 장에 경협주 20%씩 손실 나시고 계실 겁니까? 예? 오늘 같은 날 상한가 하나씩 빡빡 잡아내셔가지고 오늘 같은 날 배 탕탕 두들기시면서 맛있는 거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상승률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 예? 상한가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잡고 또 장중에 11%, 20% 올라왔던 녹십자 MS 같은 종목 잘 잡아내고 탑 엔지니어링 예? 이런 종목군들,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 어제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간 그런 종목군들을 왜 놓치십니까? 교육 받으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오늘 또 신청하셨다가 나 밀렸는데 언제 주나요? 밀리면 그 다음날 받으셔야지. 지금 오늘부터 빨리 번호 받으시고 빨리빨리 참여하고 오늘 예? 이 시간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내일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그래야 내일 시장에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말거나 오르거나 말거나 상한가 종목 막 잡아내시고 수익 팍 잡아내시고 그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참여하십시오. 그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 복습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어갑니다. 더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들 쫙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캔들은 다 배운 상태고 거래량 같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 이동평균선 제대로 배우고 있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5거래일의 의미. 이거 제대로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너무 요즘에 시장이 어수선해서 교육에 집중을 못하고 빠르게만 진행해드렸는데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수익 잘려다가 오늘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내주는 게 맞아요. 수익 확보해야지. 예? 교육받고 들어 수익 확보해야지. 다만 이것을 또 갖고 나온 이유가 AS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60일선이 120일선 넘어가 있고요. 20일선이 다소 위태롭긴 하지만 크게 부담 없고요. 내일 시장에 반등력을 좀 주고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 됩니다. 터지면서 돌려지게 된다면 5일선은 당장 따라붙죠. 10일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요거 빠져나가고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여기 빠져나가고 일부 반등 주고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여기 빠져나가고 그 다음 여기 빠져나가고 그 다음 그러면 아무리 늦더라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된다? 5일선 상향 11선 돌려지는 흐름 21선 정배열 구간으로 돌려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이동평균선 전략 부분을 첨삭지도 때 추가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 아까도 경협주 말씀드렸지만 꽝 하고 무너졌습니다. 다만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게 이런 구간들 잘라내고 차익 실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미련이 남죠. 그러다 보면 교육을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배열 추세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단기 입형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투매는 여기서 놓친 물량이라면 투매는 동참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내일도 밀려 떨어지면은 그건 투매가 아니라 20% 빠지는 게 아니니까 내일도 그건 투매가 아니라 그러면 잘라내는 전략이 맞고요. 돌려주면 그 흐름 속에서 얼마큼의 반등 탄력이 나올지 계산을 모든 서양시 패턴의 분석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아야죠. 그것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네? 종목 상담 시간에 지금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동평균선에 예 해가지고 딱 나와. 한국내화 같은 경우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국내화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왜 윗골이 차익실현 못합니까? 왜 윗골이 차익실현 못하냐고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나서의 흐름도 오늘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요 라인에 되돌리는 흐름이 내일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오늘의 흐름의 기준에서 1차적으로 갭상 1차적으로 시초가 이후에 탄력을 주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을 떠나서요. 두 번째는 갭을 메꾼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죠. 그 다음 범위는 그 다음 범위의 추락 범위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평선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요 라인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양봉을 만들어 놓은 힘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힘을 돌리지 못하는 한 이평선의 추이 부분도 부담스럽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돌리는 모습 나와요. 못 돌리면 잘라내야죠. 과감해야 됩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교육대로만 따박따박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수익들 다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수익도.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이사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이 아이사까지 단기 2평 다 돌려놨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 2평 잡아 끌 수 있겠구나. 만약에 못 끌어내린다, 못 돌려놓는다. 그럼 쳐다도 안 보죠. 이걸 왜 쳐다봐요? 돌려지는 흐름이니까 여기서 편입 들어가고 돌려지는 흐름이니까 여기서 공략 범위 가져갈 수 있다. 요런 라인 또 요런 라인 꼬리가 달려? 그럼 차익 실현이죠. 이렇게 쉬운 상한가 종목을 왜 못 잡아요? 거래 대금 오늘 120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왜 못 잡습니까? 교육 받으십시오. 오늘의 교육은 원래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탑 엔지니어링도 있고 예? 탑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리고 이 주봉의 흐름도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 그리고 이것을 다 지나고 나면 5.12평선에 대한 해석 또 21평선에 대한 해석 그리고 61평선 이 부분은 사실상 계속 빠르게 넘어가 드리는 이유가 읽어보시기만 해도 될 정도로 윤정두가 정리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공짜잖아요. 무료잖아요. 이렇게 정리 잘 되는 거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은 요 기본 성향을 배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그래도 복습해야 되잖아. 어떻게? 강세 국면에서는 당연히 2평 위에 주가가 놓여져 있다.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놓여져 있어야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다 깨져 내려가는 종목. 그것도 펀드멘탈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깨져 내려간 종목은 좀 낫습니다. 근데 테마주들 거품 꽉 낀 것들이 이제 제자리로 가는데 낙폭과돼요. 되겠냐고. 이런 식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요. 요렇게 돼버립니다. 요렇게. 한번 올라가던 추세에서 미끄러진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다음부터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정리하십시오. 교육 제대로 받고 다시 시작합시다. 아이고 이게 내가 손실이 얼만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끝까지 붙고 뜨고 아실 거야 이거? 추세가 이런데? 안 된단 말이죠. 어? 하락 반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기준에서 잘 상향되고 있다가도 주가가 횡보 내지는 급격한 조정. 상승 추세로 잘 가다가도 급격한 오늘처럼 뭐 10% 20%씩 깨져버리는 대형주가. 그러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순간. 평균선을 잘 잡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응?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이런 종목을 잡아내야죠. 어떻게 돼서 이런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의 로망은 뭐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깨져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 그거를 산대 그런 전문가들하고 얘기조차 섞지 마세요. 시장 자체의 트렌드를 읽지를 못해서 그냥 횡보하는 거 그냥 박스 권 공략 지금 대세장에 우리가 힘들고 장이 깨졌다고 대세장이 안 대상장 대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IT, 삼성전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 있죠. 여기서 돌리는 흐름. KB금융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지금 돌리고 있죠. 과도하게 밀려내려온 화학주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철강주, 포스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럼 요 종목들이 펼쳐놓으면 요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놓치시냐고. 그거를 쏙쏙 잡아들인다는데
교육을 안 받아. 밑에 전화번호 다 있는데 샵 3989로 문자 보내면 교육자료 다 준다는데 오픈 채팅방 참여만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단기 종목도 교육을 시켜드린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합 국면에 놓여져 있는 이런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떨어져 내려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조선주들 반등 조금 나왔다 쫓아가려 하지 마시고 펀드멘탈 뒷받침되는 업종에서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캐치한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종목, 이렇게 돌리는 종목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빵빵하죠? 좋죠? 교육에서 오픈을 다 해드립니다. 내일도 시장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픈 채팅방 참여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라이크 맹경선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다만 이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기회 꽉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도 엄청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의 기운이 듬뿍 느껴진 종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푸른 기술 들어보셨나요? 먼저 차트부터 보시죠. 푸른 기술은 최근 남북경협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생겼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남북경협 이슈가 생기기 전의 차트입니다. 무인 자동화, 인공지능 분야 등 4차 산업 관련 뉴스가 들리면서 1000%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S모란 종목 역시 삼성전자가 4차 산업에 180조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회사 NDM의 자율주행 음성인식 플랫폼이 부각되었죠.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며 1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15,000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 아시겠죠? 바로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정부가 제시한 4차 산업 혁신성장 8대 핵심 사업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오토메이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 성공 사례를 만들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 종목은 단 몇천 원대의 종목으로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푸른 기술, S모와 같은 4차 산업 수혜주에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 국내 선도 기업, 여기에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는 단돈 몇천 원대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오늘 기업, 정부가 제시한 혁신성장 8대 핵심 사업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은 이 오토메이션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세계 최상위 기업의 수준을 따내며 중국 현지 시장 진출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미국 한 매체에 따르면 이 분야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8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이후에도 꾸준히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뿐 아니라 국내 수주 역시 캡티브 수주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이익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 정책 중 가장 선두에 있는 분야를 리드하는 이 기업, 이뿐만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느껴지시죠?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은 전기차 관련 특정 사업에서도 1위를 수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국에 약 300여 개의 업체를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기업은 전기차 성장에 대한 수혜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현재 차트는 하락 추세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강력하게 돌파하며 상승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은 단 몇천 원대의 종목입니다. 눈치 빠른 큰손들은 이미 꾸준히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시대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우리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상승의 기운이 듬뿍 느껴지는 이 종목, 단 몇천 원대인 지금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301번, 301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글로벌 83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4차 산업 핵심 수혜주. 둘째, 오토메이션 분야 세계 최초 성공 사례와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 셋째, 전기차 관련 특정 사업 1위의 기업. 이렇게 엄청난 재료에도 불구하고 단 몇천 원대인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토메이션 분야에서 국내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수혜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 사업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수혜를 누릴 전망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클로버 김혜진 전문가의 고유 번호 301번 누르시면 됩니다. 301번입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클로버 김혜진 전문가의 고유 번호 301번 누르시면 됩니다. 301번입니다.
I expect to see Korea being one of the world leaders.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이렇게 위해서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을까?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어떤 기술자나 회사들한테 좀 희망도 좀 주고 싶고요. 높은 벼슬이 있을까요? 을이 존중받아야 갑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